털 날개비를 화분갈이 하려고 뜯어보니 세상에 뿌리가 없네. 다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날개비가 웬만하면 잘 크거든요. 그래서 태무심하게 있었더니 막 세상에 뿌리가 이래. 우와, 너무했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간에도. 우와, 이 털 날개비도, 아, 진짜, 작년 거 지금 아직 살아있거든요. 날개비 종류가 진짜 생명력이 강하거든요. 달걀장풀하고 비슷해가지고. 와, 화분갈이 합니다. 날개비를 심으려고 해요. 자주색 날개비인데 지금 뿌리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꽂아주다시피 해야 돼서 밑에 새청마사 대립 깔고 펄라드 깔고 화분흙 넣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너무 뿌리가 없어서 지금 밝은 재를 좀 묻혀 주어야 되겠어요. 밝은 재 뿌리 너무 없지? 이게 너무 심하지? 뿌리 좀 이렇게 밝은 재 묻혀줄 거라에 묻혀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꽂아줘야 돼. 뿌리가 없어서 이거 웬만하면 살거든요. 이 닭이장풀하고 똑같아가지고 이게 좀 심하지? 판매하신 분이 이거는 뿌리가 아예 없어요. 녹아내렸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밝은 재 뿌려 붙였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심어놔요. 이거 그냥 물에 담가놔도 다기장풀 있잖아요. 물에 담가놔도 그냥 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놓을 거라요. 다이소 화분 그릇네. 아들은 웬만하면 다잘 자라요. 다이소 화분 그릇 넣고, 그다음에 충진사. 얘들도 의외로 벌레 많이 타더라고요. 키워보니까 털달개비는 안 타던데 그 닭이장풀이잖아요. 제가 닭이장풀도 키워봤거든요. 닭이장풀 키워보니까 그 닭이장풀이 벌레들이 많이 달라들어요. 벌레들이 아주 닭이장풀을 좋아하더라고요. 닭이장풀도 키워요. 왜냐면 닭이장풀 꽃이 안 이뻐요. 저만 그래요. 그래서 닭이장풀 키워요. 그 시골에서는 닭이장풀 잡초지, 그지? 근데 저는 키워요. 네. 뭐 다른 화초에 조금 긁어치면 좀 저거 하고요. 좀 뽑아내고, 안 그러면 그냥 그 옆에다가 놔두고 키워요. 이때는 물 안에 데워놓으면 저절로 꽃 피고, 그래, 이뻐요. 근데 벌레들이 닭이장풀을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뭐 진짜 잘 제가 뭐 제가 야가 털달개비도 키워봤지만 진짜 잘 커요. 털달개비 그냥 뿌라지잖아요. 그냥 지 흙에다가 뚝 꼽아놓으면 뚝 꼽아놓고 아무 신경 안 써도 그냥 쑥쑥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야도 똑같이 싶어요. 제가 잘 자른다고 신경 안쓴제 잘못이지.
제가 자주달걀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검색해 보니까 얼룩 자주달갭이라고 제문화라 그러네요. 이름도 어려워요. 일단은 쉽게 얼룩 이제 무늬가 있으니까 얼룩 자주달갭이라 그러네요. 키우는 거는 크게 검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이게 다계장포라고 똑같으니까 저는 그냥 뭐 일단은 저면 간사하고 예. 그리고 물 자주 주고 이거 뭐 다계장포라고 똑같은 거 같으니까 그냥 햇빛 좀잘 보여주고 그렇게 키울게. 이게 뭐또 다른 건가 봐요. 일단은 뭐 다계장포라고 같은 과니까 저는 뭐 털달개비 키울 때는 털에다가 털이 있어서 거기에 비를 맞히거나 안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바로 물 주면 털이 저거 하더라고요. 털이 죽더라고요. 털이 없어지고. 그래서 야도 보면 솜털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저면 간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로 물안 주고 예. 저면 간수하고 예. 그리고 햇볕에다 놔둘 거라 예. 예, 무늬 자주 달개비. 특이해서 사왔는데 이름도 특이하네.